예,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 또 영업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 같아 보인 사람일수록 초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초보들은 그러면 그래서 영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일단 해보고 이런 것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느낌이 쪽으로 영업이 좋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만 듣고도 나 영업해볼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영업이 좋다는 걸 100마디 듣고도 영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미 없어요. 예. 네. 그거는 그냥 본인이 뭘 하든 무슨 영업하든 다 상관없고 그리고 초보가 꼭 영업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면 누구 밑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영업만큼 같이 보여도 못해도 뭐 뒤에서 뭐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뭐 뭐 하나라도 특출을 잘하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우리가 지금 설득해서 필요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설득되다 보면 또 영업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꼭 이건 얘기하고 싶어요. 성공하려면 영업 능력이 없고 영업 능력에 필요한 말발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 한다. 이걸 그냥 이거는 꽉딱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게 이제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그냥 이해했을 때는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서 사람이 나한테 나를 팔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서비스가 됐든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맞아요. 됐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팔수 있어야 되고, 아이를 맡겼을 때 이게 안전하고, 아이를 맡겼을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아이를 맡겼을 때 뭔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아이를 맡겼을 때 서비스 케어, 아이를 맡겼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만큼 퀄리파이 됐는지. 네, 그건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엄마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고객을 위해서 저기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 보수가 어느 만큼 이게 공정한지 다른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랑 우리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에 대한 그 다른 점이라든가 뭐좀더 편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여긴 발전성 있고 레벨업 될수 있는 부분들 좀더 독립적으로 뭐 자율성의 영업 능력을 좀더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너스도 인센티브도 뭐 있다는 식으로 뭐할 수도 있고 아뭐 다양한 혜택으로 또 이게 우리 유치원의 다른 점 우리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의 다른 점 원장이 또 밖에 나가서 또 브랜딩을 할 때도 결국에는 원장이 어느 만큼 도전적인지 또 누구랑 어울리는지 정치인들 누구랑 어울리고 어떤 기부를 하고 있는지 뭐다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진화하고 발전이고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영업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 뭐 돌하고 소통하는 거 사람하고 소통하잖아요. 사람 별의별 사람 별의별 인격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핸들할 수 있는 뭔가 거기에 대한 목표 지향적인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이익 되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소통 능력에서 그게 다 영업 능력의 일부죠. 핵심이죠. 근데 이런 어떤 사고 자체를 안 하고 평생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다고. 이걸 듣고 있는데 이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공감이 안 되고 이게 뭔지 왜냐면 경험을 안 해보면 이 얘기가 그냥 산으로 가고 그냥 차라리 다른 거 보는 게더 낫다라고 해서 연예인 그냥 엔터 쪽일 가지 지금 교육 쪽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 교육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교육을 안 보고 엔터 쪽으로 가요. 엔터에서 제일 프로들은 또 교육을 봐요. 참 재밌는 아이러니하게 되게 웃겨요 이게. 교육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은 교육을 안 듣고 또 교육이 제일 필요 없이 엔터 쪽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그 JYP도 사실 교육을 해주잖아요. 많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많이 소문 나 있잖아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엔터 쪽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교육을 해요. 재밌죠? JYP가 뭐 성경도 가르치고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이런 증언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뭔가 존경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지향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할까? 교육. 그만큼 뭔가 그 사람은 조금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거 오래 가려면은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뭔가 그렇죠. 그런 걸 조금은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교육을 제일 안 듣고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은 그냥 막연히 알지만 거기에 대한 속성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누구예요? 빈곤층들이고 꼰대들이고 생각이 꽉 막혀 있는 그냥 나이만 먹은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그런 나이 먹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그리고 중간급
그런 간부라고 할까요? 그런 보험 업계든 저기 다단계 업계든 중간에 그 직급자 그 관리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예, 네, 뭐 회장 대표 뭐 거기에 마인드도 중요하지. 그게 뭐 와닿겠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그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 그만큼 일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게 발전성.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분양업계에서는 그냥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대표님께서 보실 적에는 약간 흉내만 내는 느낌, 시간 때우기 맞아요. 느낌이네요. 맞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사의 그 로켓 발송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예전부터 로켓 발사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죠. 근데 스페이스X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엄청 멋진 말을 했잖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라고 하는 걸 집착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쏟았을 때 그게 기술이 발전하는 거라나 그게 너무 공감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먹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말한 게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위가 권력이 없다 보니까 안 먹혔어요. 근데 이제는 좀 지위가 생기고 권력이 좀 생기고 파워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돈도 벌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설득력 있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하고 그리고 내 동자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영업 조직의 그때 그 영업 조직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지. 그 사람들 변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정치를 할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네, 그게 답인 것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쵸? 같아요. 안 변해요? 제가, 특히 그쵸. 중간에 있는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과거의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이렇게 꼰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별로 안 배워. 나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좀 변하려고 나름 그래도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아이러니하게 나는 나를 쓰는 사람들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끈질끈질했던 사람들 저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를 한번 쓰고 두 번째 또못 쓰는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너무 이게 역풍이 세다고 할까? 왜냐면 제가 강의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일반 그냥 강사를 부른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이 스트레스에서 놀던 애가 이렇게 딱 강의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거북한 반응이 있거든요. 엘리트들을 사람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슨 어디에 박사라든가. 뭔가 그리고 조금 에. 뭔가 하더라도 뭔가 좀 포장해서 뭔가 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도 래퍼도 대중의 래퍼 있고 스트릿 래퍼가 있으면 스트릿 래퍼는 우리 와닿지도 않고 걔네 잘하고 깊은 애들도 있겠지만 와닿지 않은 애들도 있고 어쨌든 걔네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상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트릿 래퍼가 그 대중의 래퍼보다 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대중성이 그런 부분이 약간 그렇다고 스트릿 래퍼 걔네들이 그렇다고 추종자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카테고리와 어떤 그게 매니아층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 아마 대표님을 그때 고용하게 됐던 그 고용주들은 아마 대표님께 뭔가 뭔가 다른 거, 예. 그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그 뭔가 대표님을 찾아오는 네. 예. 네. 고객들조차도 뭔가 대표님과 함께하고 맞아. 싶어하는 고객들조차도 그 중에서 뭔가 대표님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대표님하고 비슷한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맞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이렇게 약간 그게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를 살짝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어떤 뭐 무슨 영업이 좋을 거니까 뭐 이런 걸 해봐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영업을 진짜 하고 싶으면 어떤 영업이라도 해봐라 경험을 뜻이 있으면 어떤 영업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표님께서 이제 저를 좀 생각해 주셔서 해주셨던 게뭐 영업을 무조건 해야지만 되는 건또 아니고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제주라면 제주 안에서 그렇죠. 뭔가 조금 최대한으로 뭔가 조금 더 확장하는 것. 그렇게 좀 그런 뭐
장점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맞아. 것도 네 그렇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심지어 원장도 아니지만 그냥 개중에 그냥 교사일 뿐이지만 유치원 자체도 비즈니스고 영업이다. 그 그럼, 부모들이 그럼.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한 것보다는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좀 연결돼가지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온 본 결과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영업을 하시는 거죠. 이제 교사들은 그렇죠. 물론 브랜드 어떤 이 유치원 한 이런 원장 선생님 유치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교사들이 그거에 어긋나지 않게 잘 따라옴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뭐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 올리거나 뭐 그렇겠지만 원장 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들을 계속 오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랑 계속 맞아요. 무슨 뭐어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냥 입소문으로 하고 그래서 그거조차도 그 부모들이 이제 자식이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계속 이제 그 자기 이제 그뭐 언니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래서 애기 때부터 하면은 한 4년을 여기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또 애가 태어나면 또 여기 보내고 여기가 괜찮음 이렇게 되고 그중에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좀 원장 선생님 입장에선 힘든 일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소문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한국 전이 작다 보니까 근데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들었을 때아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비즈니스고 내가 유치원에서 일한다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도 많이 있었고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찾아서 좀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제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대표님 하면은 사실 질문을 항상 깊게 하시고 질문을 굉장히 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질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질문이 되게 다르시잖아요. 되게 깊게 하시고 뭔가 그 좋은 질문이란 깊이 있는 질문이란 어떤 질문일까요? 또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질문이면 네.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준비를 처음에는 많이 하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저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내 머리로 공부를 하는 거가 공부를 다 보통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는 흐름에 맡겼던 게 그 담고 싶었던 어떤 그런 나한테 흡인되는 게 나는 제일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 그때 아무래도 서양 문화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그 상위권의 부자들의 문화를 많이 따르고 그 사람들 입는 옷이라든가 그 사람의 거치는 타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악수하고 막 이렇게 눈빛이라는 교환하고 그 사람 심지어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어떤 영상에서 보여줬던 거, 그리고 실제 세미나 갔을 때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트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는구나. 예전에 수트 입는 게, 모르겠어.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입었어요. 10대, 10대. 왜냐면 클럽 가기 위해서는 나이 들어 보이려면 수트를 입어야 되거든. 무릎을 딱 신고. 그렇죠. 그리고 양아치 짓, 좀, 좀세 보이기 위해서 수트를 입었다면, 그 수트가 그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수트를 나중에 입게 됐을 때는, 아, 이게 비즈니스의 갑옷이라고 하는 거를, 수트의 속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따라 입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블루 수트 같은 거는 파란색은 한국에서 잘안 입거든요.
근데 외국의 커케이션들은 또 블루투스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네.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 저런 거 입고 싶다. 뭐 이런 따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패션부터 시작해서 슈트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물어보다 보니까 저도 그 질문을 어디서 배웠냐. 그 폭스 뉴스라든가 그 외국의 뉴스들이 많잖아요. CNBC 뭐 ABC 뭐 다양한 뉴스가 뭐 호주에도 뭐 스카이 뉴스인가 뭐 어쨌든 뭐 다양한 뉴스가 많아요. 난 그때는 뭐 좌파 우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뉴스에 하는 사람들이 그 질문에서 좀 샤프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걸 보고 그리고 팟캐스트 다양한 것들 질문법을 계속 듣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멘토들이 또 인터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멘토들한테 질문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하니까 그냥 그 자체가 어느 순간 나한테 몸에 배겨 있어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외국에는 질문이 답변보다 더 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어떤 주장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질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토론을 하는 느낌으로 하는 그런 인터뷰들 많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워밍업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처음에 우리가 보통 한국에선 질문법이 딱딱하거든요. 되게 딱딱하잖아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아, 성공의 비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되게 딱딱하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위기를 돌파를 하셨는데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 아 제가 뭐 이런 보통 이런 위기가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반응도 나오고 이런 반응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 반응 중에서도 뭐 이런 반응도 나왔을 텐데 한데 어떻게 이런 위기를 이런 반응으로 이렇게 위기를 이끌었는지 거기에 대한 뭐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원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그냥 이게 내추럴한 건지 아니면 뭐 다양하게 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한 오픈 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웜업을 내가 미리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굳이 그렇게 던져주다가도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위기를 돌파하는데 꼭 필요한 거는 뭐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어쨌든 꼭 얘기하는 게꼭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 있을까요? 해가지고 그냥 샤프하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딱딱하게 질문을 던지는 게 하나 이게 패턴 하나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뭐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극복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을 끌어올리고 우리 인간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희미하고 내가 어떻게 위기를 이끌었는지 모르면 앞에 내가 좀 질문하는 사람이 그 위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추측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그 질문하는 사람이 나름 통찰이 있으면 그 카테고리 안에다 이 사람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에 대한 반응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심리에 대한 부분, 왜냐면 내가 만약 질문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위기라고 하는 건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 편향되어 있는 게 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위기 자체에 대한 반응이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창의력 있게 위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나는 회복 또 탈레성이라고 요즘에 또 나오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훅 던져주면 거기에 맞는 퀄리티 오브 그 컨버세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퀄리티 있는 어떤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퀄리티는 어때요? 아, 얘는 방금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카테고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어떤 얘는 이런 방향성과 이런 전략을 취한다는 그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키워드를 내가 던졌을 때는 얘는 여기에 수준에 맞춰 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수준에서 더 밑 단계에 있는 수준을 얘기하거나 하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딱 질문해보면 얘가 어느 레벨인 줄알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질문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윗 단계가 있으면 그윗 단계에 대한 더좀 디테일하거나 좀더 다른 어떤 그 자기가 테스트하고 실험했던 그 어떤 내용과 스토리를 가지고 나를 좀더 쇼킹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게 질문한 사람도 그렇지만 대답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능력이 있을수록 질문도 달라지겠지만 능력이 있을수록 대답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 거예요, 나.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리 유치한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하는 사람이 멋있어질 수도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리 멋있는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하는 사람이 좀 질적으로 깊지 않은 사람이면 유치한 대답을 나올 수도 있고, 지루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를 보면 결국 흡인력인 것 같아. 내가 누구한테, 내가 어떤 사람한테 흡인돼 있나. 내가 만약 양아치 같은 애들한테 흡인돼 있다면 나는 이런 질문 못 던지겠죠. 그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표님이 흡인이 됐다고 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는 그런 질문 같은 것도 뭐 질문을 막딱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뭐 뉴스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뭐 어딘가에서 대표님 계속 관심 갔던 주제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거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대표님 안으로 점점 쌓여가지고 들어오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게 이제 대표님께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 거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질문하는 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제가 계속 뭐랄까 만약에 뭔가 배운다 하더라도 그냥 대표님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뒤돌아서서는 다른 거 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걸 계속해서 관심 있어 한다면 계속해서 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시간이 있는 거군요. 제일 그렇구나. 중요한 게, 그래서 내 방향성, 멘토, 내 정체성. 네. 질문도 처음부터 질문해보면 생각보다 또 질문하면서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어쨌든 처음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질문을 할수 있고, 아니면 미디어에 굳이 처음부터 유튜브에 안 나오고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사이에도 질문을 다양하게 던지고, 아니면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질문을 좀 잘하네. 나 처음에 그 과거에 내가 한번 그 질문을 콜드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초대해가지고 제가 다단계 미래인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초대해서 어쨌든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그 프로젝트를 내가 왜 했는지를 내가 뒤돌아서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를 봤을 때딱 생각나는 게 내가 질문을 잘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질문했는데 그게 60명이 온 사람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또 안, 아직 다섯 명 정도만 빼고는 아, 너무 지루했어요. 나 원래 그거 한 600명, 1500명, 2000명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60명하고 답을 그냥 딱낸게 뭐냐면 질문하는데 무슨 AI도 아니고 이 다단계 쟁이들은 왜 아무 돈뭐월 1000만 원씩 버는 애들도 있는데 아, 질문하면 답변이 왜다 이렇게 똑같지 막아나 그때 너무 답답 나 그거 질문하는데 질문을 최대한 멋지게 뽑아보려고 하는데 무슨 자식 뭐 밑에 뭐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고 매니저 관리급에 있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도 정체성이 저래고 되겠나 서로 생각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질문을 해본 걔네 입장에서는 나처럼 인터뷰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고 또 인터뷰하더라도 뭐 어쨌든 예스는 했는데 약속을 나랑 안 지킨 사람들도 많았고 오겠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걸 보면은 뭐그 판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뭔가 그냥 진짜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겠네요. 뭔가 항상 그래서 돈을 번다고 사람들 인정받는 게 아니라 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인정들을 많이 받아야 존경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돈은 어떻게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인정받는 게 그렇잖아요.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처음에 만난 그 인상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대화를 해보면 대화를 꺼냈을 때 그거를 아예 그 받아칠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능력적인 부분들이 결국에 그 사람 생각 깊이거든요. 그 생각 깊이라고 하는 건그 레벨까지 뭔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 그 고민을 못 해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그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먹든 어떤 그 중간급 관리자든 다 그냥 그럴싸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준이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때 되게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야 좀 약간 요즘에 뭐 이런 회사들 보면은
무슨 채널 회사들마다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가끔씩 홈 화면에 뜨면은 아 이래야 요즘 뭐 이렇게 인터뷰 뭐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이런 근데 그거 뻔히 안 들어봐도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인터뷰하고 대답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야 조금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앞서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에는 단순히 인터뷰 대답 이것보다도 진짜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게라고 하는 게 완전 뭐 새로운 걸 언어를 창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언어에서 얼마나 그걸 잘 연결시켜가지고 표현하냐. 다빈치가 왜 유명해요? 그 표현력이 있잖아요. 그 표현력. 생동감에 대한 표현력, 무브먼트에 대한 표현력. 그러니까 그 표현력이 얼마나 예, 그거 잘하냐에 따라서 예술가라고 막 인정도 받고 하는데, 저도 말이 하나의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걸 표현할 때 상대방하고 소통할 때그 어떤 그런 말 속에 힘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팟캐스트도 우리 둘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팟캐스트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재미있어요? 그런 거죠. 이게 이런 팟캐스트를 어떤 사람들 우리가 하니까 또 어떤 사람 따라는 하는데 왜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따라는 할수 있어. 근데 따라하는 게 우리 궁극적인 진짜 그게 본질이 뭐냐를 봤을 때는 결국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주고 그 새로운 거라고 하는 거는 그게 좀더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생동감 있고 좀더 와닿고 좀더 뭔가 거기에 대한 영혼을 불어넣는 어떤 그런 표현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 움직이고 이런 게난 선한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쟤네 팟캐스트 해가지고 돈을 저렇게 벌고 있구나 하면 팟캐스트를 또 따라하고. 아, 쟤네 저거 하면은 저거 하면 또다 기준을 어디에 맞추냐면 돈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은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깊지 않은 거예요. 우리 팟캐스트 듣다가 다른 사람 거를 똑같이 하는 걸 들으면 그게 나오겠어요? 예, 막 썸네일 같은 거 편집이라는 거 열심히 해야만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다 유튜브 교육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 이제 사람들 많이 집착해봤던 사람 다 거기서 거기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 역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활동한 이상 거기에 핵심 역할이 나오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서도 좀더 통합해서 좀더 샤프하게 좀더 표현력 좋게끔 뭔가 자꾸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거는 사람들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까?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 우리처럼 그냥 썸네일도 번호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편집하지도 않고 막 올리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원고도 재미없잖아요. 안 봐요. 뭐안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도 유튜브 좀 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대표님 뵙고 뵙기 전까지 저도 유튜브를 많이 막 이것저것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을 때그 시점부터 유튜브 이것저것 봤는데요. 그 유튜브 지금 봐도 이제 알고리즘이 계속 뜨잖아요. 뭐 이것저것. 그리고 새로운 것도 가끔 끼워놓더라고, 유튜브에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뭐 이런 것도 끼워놓고 하는데, 돈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부자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유튜브들, 진짜 다 말씀하시는 게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되게 좋은 얘기를 다 하세요. 좋은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항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 그래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그래서 나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봤을 때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의 상황이랑 내 상황이랑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거는 진짜 잘 되고 좋은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본인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걸 텐데, 거짓말을 완전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하지만 제가 그거를 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진짜 그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좀 찾아본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조금이라도 집착을 조금이라도 해본, 남들보다 조금 더 집착해본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알겠죠? 그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그래서 결론은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게끔 그게 되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 그래서 아마 대표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시는 것들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거쳐서 대표님을 알게 됐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집착을 해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다르려고 노력하는 맞아. 게 중요한 거네요. 결국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그거네요.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상황이고 다른 위치고 다른 레벨의 이해력과 뭐 다른 깊이가 있다 맞아.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보고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다른 걸 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랑 조금이란 다른 걸 우리가 해봤냐 안 해봤냐가 생각보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진짜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없다고. 비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하는 것도 사실 진짜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것도 그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방금 물어봤는데,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책 같은 거 한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뭐라고 하지, 기술 영어면은 영어 문법을 하나 그냥 배운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영어 하는 데 있어서 영어 뭐 멘트를 어느 거 하나 하면은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아니고, 그냥 저도 영어를 배웠을 때 영어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문화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거를 그럼 교과서 뭐 책에서 문화를 이런 거라고 하면 그걸 배운 건가? 그렇지 않. 책한 권에서 나오는 게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를 배우는 데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문화의 오리지널 아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멜버른에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집에 데이브 베스트하고 그 캐롤라인의 베스트의 저희 호주 엄마 아빠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뮤 메르루스 걔네 그 아들 하나 그딸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살때 내가 만약에 걔네들 밥 먹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되고, 그밥 먹을 때그 포크하고 나이프라든가 뭐 이걸 들고, 또 거기에서 뭔가 디시워싱 할 때는 어떤 느낌이고, 그리고 밥 먹었을 때 디저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는 따라가고, 그리고 놀러 가고 프리 타임에 어쨌든 걔네들 18살밖에, 샘웨어는 18살밖에 안 돼가지고 걔하고 친구를 할때 어떤 대화를 하고, 물론 걔 입장에서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근데 내 입장에서도 어쨌든 걔를 덜 답답하게 하려면, 티카티카를 하려면, 걔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내가 뭐라고 할때걔 반응을 나도 똑같이 그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배운 건 영어 그 자체에 대한 완벽한 문장 구성이 아니었어요. 저는 스크립트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배운 거는 그냥 몸으로 익히는 그 문화 자체였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배웠던 어떤 문화에서 뭐 상대방 뭘 얘기했을 때, okay, cool, right, yeah, okay, wow. 뭐 이런 것만 처음에 배워도 충분히 대화가 되거든요. 그 사람 내가 다 알아듣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얼마나 한국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식의 문화는 막 이게 한국식이, 그걸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면 너는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외국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살짝 그냥 오케이, 오케이, 쿨, 오케이, That's right. 뭐 yep. 뭐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런 느낌이, 반응을 하는 게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오, 와, 진짜 막 이런 거, 그거 외국 사람하고 함께 해봐.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다그 약간 키워드랄까요?
그 하는 거를 먼저, 그 뭔가 내가 뭔가를 많이 말하고, 뭐, 문장 구성을 익히고, 완벽하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대표님은 항상 되게, 그게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코칭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꼭 뭐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익되는 그런 사람들이 코칭의 자격이 없어요. 코칭이라고 하는 자격은 그의 뿌리를 근본과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얻어내고 파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강의파리하고 유튜버들 중에서 어쨌든 뭐 하는 애들 보면 보통 자꾸 뭔가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해서 돈을 버는 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제걸 먹튀했던 사람들 아직도 쓰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인지 알아요? 아직도 앞에다가 콜드콜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앞에다가 유산화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뒤에는 뭐 이렇게 하고 그 예전에 어느 정도 주목받고 예전에 처음에 시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 키워드를 하나라도 블로그처럼 막 그렇게 써야 하는데 콜드콜 쳐보면 제 제자들 제걸 먹튀했던 애그딱그 얼굴에 써 있어요. 난네 거를 먹튀한 여자야. 근데 난 너를 절대 내 채널에서 언급을 안 하고 언급을 하더라도 되게 어쨌든 예 왠지 지가 더 주장하고 막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 특징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다 키워드가 그 옛날에 내가 걔네들한테 이거 시켰던 그 키워드를 앞에다가 콜드콜 뭐 뒤에다 문장을 만들어요. 내가 예를 들면 무슨 뭐 보험 뭐 뒤에다 뭐 문장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키워드라는 게 있다면 내가 예를 들면 회사가 유산하면 유산화 뒤에 키워드를 만들고 뭐 인셀덤하면 인셀덤 뒤에 키워드를 만들고 무슨 뭐책 쓰기 하면 책 쓰기 한뭐 뒤에 키워드를 만들고 예 그리고 멘토도 원래 없던 멘토도 갑자기 툭 클릭해 보면 그냥 네, 멘토 얘기 내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어떤 흐름이 거기에 맞고 그게 존경을 받막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걸 따라하고 하는데 아직도 그걸 계속 쓰고 있어요. 아직도 심지어 그 말은 뭐그 말은 뭐냐면 그냥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만 그냥 생각이 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발전이 없어요. 네. 기술적으로 그냥 그렇죠. 그런 게 테크닉 기믹이라고 하고 테크닉적인 어떤 일부라고 하는데 그 키워드 몇수라고 하.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보다가 그러다가 분명 나하고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판이 보여요. 뻔히 보여요. 아 얘가 얘 거를 먹튀했고 아얘 얘가 결국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니아층들만 내 거를 볼수 보게 되죠 나중에.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흉내를 낸다고 흉내를 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흉내가 낼 수가 없는 거네. 사실 어떤 것도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그 그래서 모든 내가 것도. 얘기한 게 코칭은 변화제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트렌드에 따르고 그런 것보다도 진짜 상대방이 이게 본질적으로 본질을 찾아주고 가까이 해주려고 그 뿌리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주고 자극해서 그 사람도 원래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뿌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주려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 지금 피디님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 예전에 다 듣고 이랬던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얘기했을 때 사람들 머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줘야 되고 수년간을 떨어가지고 저는 14년 차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나도 뭔가 얘기한 것 중에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근데 10점 만점에 7점은 됐단 말이에요. 그 7점짜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훨씬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7점짜리에 대한 부분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질문에 대한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졌을 때제 입장에서는 아 마치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나한테서 배우면은 이걸 다 써먹을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방법론이 실제로 모르겠어요. 있어서 나도 그런 방법론이 왜 없겠어요? 있었을 때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줘도 상대방 그거를 끌고 가는 힘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결국 함께라고 그 문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영업에 대한 그 가장 탑 문화를 얻기 위해서 함께라고 저도 영업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데서도 제가 그런 어떤 베스트 데이비드 베스트하고
네, 그 머리 뭐 누구지 저기 캐롤라인의 그부 네. 그 엄마 아빠 막그 집에서 한 1년 반인가 거의 살면서 그 문화를 그거 제대로 안 배웠으면 돼. 코케이션에 대한 그 문화를 제대로 안 배웠으면 몰랐고, 그리고 그 문화를 또 넘어서 그거는 일반 삼사리 문화고, 그다음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그런 그룹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부자들의 어떤 그 흐름에 그런 어떤 문화를 저주 문화를 안 배웠으면 난 지금의 마인드가 없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자존감, 내 어떤 성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게 이제 굵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을 존중한다 막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사람 존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 존중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존경한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자꾸 뭔가 똑똑 이렇게 찝어가지고 뭐 그런 무슨 뭐필 그런 약처럼 먹으면 빨간 뭐약 먹고 파란 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어떤 문화와 어떤 사람과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스며들어야 돼요. 이게 스며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계속 놓지 않기 위해 전 자기 전에도 항상 오디오를 들으면서 자요. 지금도 틀어놓고 자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느끼는 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다못해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왜 하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절대적인 시간. 그러니까 언젠가는 유튜브도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꾸준히 했을 때더 뭔가 시도를 이런 것도 해보고 저걸 그렇게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봤는데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런 시도라도 한 사람이 좀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뭔가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대표님께서 미국이란다 호주에서 그 홈스테이 하시면서 호주에 있는 그 로컬 그 분들한테 그분 가족들한테 계속 관찰을 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그런 터득하신 그런 반응을 잘 해주는 거 오케이 쿨 라이트 이런 걸 해주는 게그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문장 구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말을 하거나 엄청 막 진짜 약간 좀 과장되게 반응을 해가지고 뭐 해준다거나 그러는 것보다 낫다는 게 항상 대표님 제가 그게 왜 갑자기 연결됐다고 했냐면요 유튜브를 왜 얘기를 했냐면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그 유튜브를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그게 그 얘기잖아요 결국엔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저한테는 좀 같게 느껴지거든요 그 맥락이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는 항상 뭔가 그렇게 좀 그게 연결이 되는 다 연결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대표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삼살이 하는 거랑 또 내가 또 자기 개발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하려면 내가 눈앞에 있는 뭐 제가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냥 적당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삼살이랑 그거 외에 나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는 게둘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결국에는 삼사리에서도 힘든 게 있지만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큰 문제가 들어와야 기존의 문제가 해결돼. 더큰 문제가 들어와야 예. 기존의 문제가 문제 해결하는 해결돼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방법은 그 자리에 더큰 문제를 들여오면 문제가 해결돼, 작은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뭐뭐 삼사리에서 이것저것 뭐뭐 뭐 이런 기분이 안 좋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뭔가 제가 대표님께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배움으로 인해서 뭔가 좀 다른 뭔가 제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뭐 유치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분이 안 좋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문제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문제가 뭐 저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뭐 어쨌든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그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네, 예, 그렇죠. 그게 뭐 오해든 억울함이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생각보다 내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그런 못된 사람을 뭐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못된 사람 만나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고, 엄청 네. 지금 불쾌하고 힘들고.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어쨌든 그게 문제인데,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소송까지 당해가지고, 네. 심지어 불쾌한 걸 넘어서 미국 같은 경우 소송 한 건에 몇 억씩도 하거든요. 네. 그럼 내가 현금이 10억 있더라도 소송 두 건이면 내 자산이 없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더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하고 그냥 내가 동네 지인들하고 다퉜을 때랑, 그냥 사업하면서 소송해가지고 내가 다퉜을 때, 그럼 지인하고 다투는 게더 이상 나한테는 변동성이 있을까요? 소송을 전문적으로 핸들했던 사람들은, 네, 네. 그냥 일반 지인이라든 가족이라고, 가족보다도 이제 일반 밖에서 그렇게 피안 섞인 사람하고 다투는 거랑, 소송에서 다투는 거랑 질적으로 아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에서 다투고 이런 거를 핸들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지두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누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지인하고 다투는 게덜 뺏기는 거잖아요. 소송하면 어쨌든 더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돈도 뺏기고 에너지도 뺏기고, 거기에 대한 그거는 하루 동 그냥 싸우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싸우잖아요. 크면은 그 싸움이 이득 관계로 연결되고, 그리고 더 크면은 사업으로 갔을 땐 그게 소송으로 되면서 아예 파산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똑같은 세 가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애들끼리 싸우는 거 우리 축구하다가도 싸우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그래서 들어와야 되냐면, 더큰 문제가 들어오면 기존의 문제는 문제가 다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문제 자체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자꾸 이것저것 시도하는데 문제만 더 커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삼사리에 대한 그 카테고리에서 좀더 사람이 더큰 사람이 되면 더큰 문제를 해결해.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같은 일론 머스크 억만장자가 해결하는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백만장자들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은 더큰 문제가 들어오면 돼. 남편이 집에서 맨날 술만 먹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거든요. 근데 남편이 맨날 마약을 한다고 쳐볼게요. 예, 기존에 술 먹는 남편이 효자일 거예요. 아니,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그냥 술 정도 먹는 거예요. 건데도 그렇죠. 마약 근데 같은 건 마약 하는 아니에요. 건 다른 레벨인데. 집에 아이가 있는데, 집에 아이가 공부를 제일 못해, 반에서. 예, 아이를 뭐라 할게요. 근데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꾸 여자를 임신시켜 놓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진짜 뭔가 진짜 트라우메이커 해가지고, 아니, 그런 행동에서 실제 경제적으로 이득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준다고 하면, 예. 그럼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것보다 어떤 게더 나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예를 들어봤을 때.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거에서 기존 문제가 작게 보여야 된다는 거. 공부 제일 못하는 게 어떤 엄마들의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공부를 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큰 문제 들어오면요. 공부 못하는 게, 너도 제발 공부만 못해도 상관없다고, 제발 어디 가서 사고 치지 말, 이럴 거예요, 또 이제는. 이해되죠? 네. 그 이거는 좀 같이 연결된지 모르겠는데, 대표님께서 콜드콜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콜드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를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내가 하는 만큼, 진짜 내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만큼 용기가 있고 내가 그만큼 행동을 해가지고 거절을 계속 많이 다 하는 만큼 그만큼 어느 순간에는 이제 거절이 거절같이 안 그렇죠. 느껴진다고. 안 느껴진다 그러면 약간 거기가 이런 느낌이지. 처음에는 내가 뭔가 좋은 거 있어가지고 지인들한테 나눴을 때 얘가 나를 오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 거절이란 말이에요. 오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억울하고 힘든데, 근데 콜드콜 하잖아요. 그런 오해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고, 1년을 종합했을 때 내가 지인한테 한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삼사리만 했을 때 내가 거절받는 거랑, 영업을 하면서 거절에 대한 빈도수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어떤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지인한테 거절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초보였을 때 누군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데 요청했을 때그 사람들 나를 사실 뭐 내가 그 사람들 돈 빼다 가는 것도 아닌데 나도 떨렸지만 일단 떨리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댄스 강사였을 때그 다음 내 댄스 학원에 안 오는 수강생도 있더라고요. 초대를 잘못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고민이었고 갈등 많이 됐겠죠. 근데 콜드콜 하다 보면 그게 맨날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리를 가지고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삶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뭔가 문제였던 애들을 보면 다 징징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좀뭐 어떤 그 그렇죠. 어려운 거를 많이 경 어려운 건 경험할수록 그래서 더큰 문제. 더큰 문제에 시달릴수록 작은 문제는 그냥 코딱지만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한국에서 힘들다 하는데, 걔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냥 어느 만큼 큰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든지 가만히 들어보면 다 삼살이 문제예요. 다뭐 여친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부모 문제, 뭐 직장 수입 문제, 뭐 보너스 문제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래서 소송 문제 다 이렇게 그게 얼마짜리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겨우 뭐 1,000만 원, 500만 원, 30만 원, 17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결국 1억 다 1억 미만인 거예요.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다 1억 미만. 생각이 그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너무 큰 뇌는 가졌지만 개미 어조만큼 그 뇌를 쓰고 있는 거. 그렇구나. 아, 이거는 사실 누가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대표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항상 돈을 벌어봐야 된다.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자, 더큰 문제를 예, 더큰 문제를 겪어봐야 작은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 들었을 때는 누구라도 조금 그래 공감이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가짜 공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아, 그럼 하거든요. 네. 그때 진짜 이거는 경험을 해보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경험을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뭐가 됐든지 대표님이 앞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영업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든지 간에 뭐든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되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경험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구나. 제가 그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이 남았었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아까 이것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장점을 자꾸 꺼내는 거를 자꾸 해봐라. 장점을 너가 이렇게 그 뭔가 가령 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대표님께서 줌 수업을 해주신 거를 제가 이제 그거를 수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거기 이제 피디님들께서, 그거 이제, 뭐, 1분 피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콜드콜 대표님하고 콜드콜 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 이제 다 하고 나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아, 그래서 피디님 생각에는 피디님이 어떤 부분을 괜찮았는지, 그래서 피디님은 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는지, 그런 걸 항상 물어보셨잖아요, 피디님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점을 꺼내는 거를 계속 시도를 해라. 이거 내가 여기서 뭘 잘했는지. 근데 반대로 장점을 안다는 거는 약점을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아닌가, 장점을 꺼내는 게. 근데, 장점을 알아내는 방법이, 장점을 이렇게 꺼내는 방법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배우는
배우는 걸까요? 계속해서 아니 내용을 투자하고. 배우는 거를 해석하는 거죠. 스스로 내가 이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내가 돈을 투자해서 배우고 있는데 뭘 배웠는지, 배운다는 게 단순히 거기 컨텐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박스 안에서 배우는 거고, 박스 밖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죠. 예를 들면 내가 결제했어요. 근데 결제해서 내가 블로그 뭐 이런 글쓰기 연습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다양한 노하우와 이렇게 써보고 이런 어떤 팁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한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적인 거. 근데 그런 거를 기술적인 예,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그것도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건 컨텐츠를 배운 거거든요. 근데 컨텐츠 말고 그런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면 밖으로 오히려 나와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블로그에 결제를 했다는 거는 이게 어떤 행위인지, 이게 내가 지금 나이에 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랑 비슷한 나이에 과연 이런 블로그 강의를 듣고 있는지, 글쓰기를 나처럼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이 나이에 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내가 뭐 요즘에 뭐 하냐고 했을 때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그 말을 하는 거에다 어떤 의미, 박스 밖에서 또 내가 뭘 배우고 뭘 느끼고 뭘 보고 있는지를 또 깨닫는 거. 그래서 안에서도 배우고 밖에서도 배우고, 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한 게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마음이 어디,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돈을 어디 쓰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거들고 간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게 내 정체성에도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콘텐츠, 전 사람들이 보통 이런 콘텐츠를 요즘에 공짜도 많다 보니까 그 공짜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공짜로 나눠주는 콘텐츠도 좋은데 왜 굳이 그런 교육이라든가 고가를 주고 배우냐,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콘텐츠만 얘기하면 그냥 공짜로 배울 수 있는 컨텐츠를 보면 많겠죠. 그리고 유료로 강의를 들어도 다 거기서 거기다로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거는 특히 한정적으로 창의력이 결핍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창의력이 좋은 사람은 그거를, 돈을 만약에 내가 지불했어. 근데 사기당했어. 내가 원하는 서비스라는 서비스도 개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력이 좋은 사람이면 오히려 그 자체를 배워요. 그 자체가 뭐냐면, 야, 이 정도인데 이 돈을 받고 교육한다? 아,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승산이 있고, 이 사람 버는 거에 10분의 1, 반은 내가 벌고, 심지어 이 사람보다 더잘벌수 있겠다는 뭔가 박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가 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내가 머릿속 내 똥머리로 다 계산하면 방금처럼 한정된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약간 내가 다른 사람하고 특이하게 좀 바보처럼 뭔가 이렇게 진행을, 이익 없는 곳에 있다. 너 거기 이익 없고 거기에 다 거기서 거기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거왜 뭐하러 결제해가지고 뭐하러 그러는데 참석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그거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다르거든요. 이게 녹화본이라든가 또 라이브라든가 이런 게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랑 지금처럼 통화하는 게 라이브잖아요. 우리가 뭐 녹화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뭐 AI가 만든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이런 느낌하고 그냥 또 컨텐츠만 이랬을 때, 근데 이것도 이 기회도 뭔가 PD님이 저한테 뭔가 주목받고 뭔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이익을 어떻게, PD님은 뭐 퀸즈대학 결제했을 때 나랑 이런 거를 할 거라는 예상하고 결제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따라오는 보너스, 이득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크고요. 저도 그래서 컨텐츠만 배우려면 뭐 공짜로 배우든 어떻게, 근데 공짜로 컨텐츠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컨텐츠 자체만 배우는 것도 공짜와 유료가 달라요. 근데 박스 밖에서 배우는 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내가 계속 돈을 지불하지 않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잖아요. 공짜로 컨텐츠를, 공짜로 머리만 커졌잖아요. 그런 사람 제일 외롭고 제일 힘들 거예요. 왜?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돈을 못 받아요. How you buy is how you sell. 내가 항상 사인할 때그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구매하냐에 따라 당신이 앞으로 판매할 거다. 이 오디오를 듣는 사람들 머리는 커질 수 있어. 근데 당신이 지불한 돈이 뭐가 있냐, 이거지.
네. 그 우리 보험 아. 팔든 뭘 팔든 말은 멋있는 네. 좋은 얘기를 저한테서 들었던 걸다 얘기해 줄수 있고, 그 사람 봤을 때와너 어떻게 이런 생각하고 이런 정말 이런 어떤 기똥차 생각을 할수 있냐 이런 얘기는 할수 있지만, 근데 결국 뭘 못했어요? 판매를 못했어요. 진짜 자기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제를 못 시켜. 결제를 왜못 시켰을까? 본인이 그런 식으로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 테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시키고 돈 버는 사람들 리스크 테이크를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하고 와서 나한테 이걸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다면 절대 판매를 못 해요. 근데 마음속에 그게 있는데, 그래,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팔았다. 이거 파는 게 너한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걸이 사람 만약 미리 앞에서 결제를 많이 해봤다면, 자기 그 이득에 대한 부분을 알았다면 그 상대방한테 그걸 결제시키고 당당하겠죠. 근데 그이 사람이 결제를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맨날 네. 공짜 싸구려만 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 너가 그래, 이걸 다 얘기하고. 누군가 우리 오디오를 봤을 때딱 그런 생각 한단 말이야. 너희들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 강의를 결국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살수 있을까, 앞으로? 그 사람도 똑같이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자기 마음속에 그 아이스강을 오디오를 들었을 때그 마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내 상품을 10만 원짜리라도 팔 때, 너 결국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나한테 결국 이걸 사라고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걸 얘기한 거야? 상대방만 그런 생각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짜리라도 마치 팔지 못할 거를 파는 것처럼 되게 죄책감 가지면서 팔걸? 그래서 이게 돈 거래를 하는 게 리스크 테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게 리스크 테이크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심리 조절이 더 위인지 아니 어떤 사람 을로 진짜 영업한 사람 자기 몸까지 팔면서 영업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도 분명히 근데 있어요. 마인드가 달라지고 점점 자기의 심리가 달라지고 리스크 테이크 하다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다양하게 자기를 개발시켰잖아요. 그러면 판매할 때 달라지나 그때처럼 몸을 굳이 안 팔고 그 약점을 안 드러내면서도 다팔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how you buy is how you sell. 근데 대표님이 그 말씀해주신 거를 저도 기억은 하는데, 저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대표님이 하유바이, 하유사 하는 거를, 뭔가 오늘 말씀해주시면서, 와, 제가 이해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 약간 결국에는 진짜 창의적인 사람은 진짜 누군가한테 팔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사는 것도 경험이고 뭔가 맞아. 투자를 하는 것도 경험이지.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사야지 경험을 하고 맞아. 뭔가 내가 투자를 해야지 경험을 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계산해가지고 하기 싫으면은 그 사람이 배움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놓고도 이 경험에서는 내가 뭔가 뭐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이 먹는다고 성숙되는 게 아니고 나이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이 먹는 동안에 뭘 경험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샀냐가 중요하고 뭘 팔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산게 없고 판 것만 있으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산 거를 잘 사고 파는 것도 잘 팔았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거예요. 그렇구나. 팔기도 잘 해야, 사기도 잘 사야 되고, 일단은. 그래야 경험을 할 테니까. 그쵸. 그리고 팔기도 잘 팔아야 되고. 그쵸. 근데, 본인이 팔 때, 뭐가 됐든지 본인이 팔때 가령 뭐 상품을 판다고 하면은 진짜 말씀해 주셨던 10만 원짜리 상품을 판다고 하면은 뭐 진짜 죄책감 가지면서 아 이거 너무 비싼데 하면서 본인이 팔면은 그게 팔리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근데 내가 그 10만 원짜리 상품을 가지고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줄게 있다고 확신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당당해지고 그 사람이 나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써본 사람인데 1000만 원도 써본 사람인데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뭔가 그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배움, 그리고 심리,
그리고 내가 줄수 있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당당해지니까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이 오히려 나한테, 확신을 가지고 나한테 신뢰를 가지고 뭔가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재밌죠? 맞아요. 네.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면서 연결되면서 조금씩 제가 진짜 개미 똥만큼 조금씩 제가 저 뭔가 이해를 조금씩 더 한다고 느낄 때마다 아, 이건 진짜 내가 경험을 그래서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듣고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다 들은 거를 내가 진짜 경험해서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진짜 조금이라도 내게 되는 시작이구나. 그 대표님께서 책에서도 언급해 주신 부분이 그 어떤 피디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피디님께서는 그 연습할 때는 조금 이렇게 같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조금 부족했었다 한들 항상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백배천배 더그 현장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양으로 하고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그 실행에 옮기셔서 그분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연륜이라든지 이미 비즈니스도 많이 경험이 있으셨고 한 부분들은 있지만 뭔가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더 많은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렇게 실행을 옮겼던 부분이 그분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책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제가 대표님께 이렇게 듣는 것들 잘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도 잘 깊게 생각해보고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제 경험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는 경험에서 더 뭔가 더 어떤 부분이 뭔가 조금 디테일하게 잘 관찰을 해가지고 더 배울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스스로 그냥 분석해보고 좀 깊게 생각해보는 거를 계속 좀 그거를 좀 습관화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사실은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좋아요. 나머지 한 개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꼭 오늘 질문 안 드려도 되니까. 네. 네. 너무, 진짜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를 좀 계속 말씀드리면 의미가 퇴색될까도 싶지만 진짜 저는 되게 너무 감사한 기회고 진짜 제가 조금 뭔가 저는 이제 좀 이런 거를 좀 뭔가 좋은 의미의 압박으로 저는 느끼고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대표님이 기회를 주신 만큼 제가 뭔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다른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더 많이 좀 성장을 해서 뭔가, 그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훗날에 조금 뭔가 어떤 의미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좀 정진을 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압박이 되지 않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